얼굴이 생긴 여드름, 하루하루 다르게 번져가는 질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보면 바로 해결책이 보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또는 심지어 성인에게도 얼굴에 생기는 뾰루지, 바로 여드름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 가슴 이런 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드름이 없는 나를 보낼 수 있을까요? 여드름만 평생 연구하고 치료에 앞장서고 계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드름의 오해와 진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황은주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드름만 20년 전공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로 저희 경험을 여기서 처음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제가 여드름 아닙니까? 네. 좀 따뜻해지는 계절이기도 한데, 여드름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여드름은 딱 꼬집어서 한 가지 원인으로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7가지 되는데요. 이제 내부적인 원인으로 각질과 피지의 증가, 그다음에 염증, 그다음에 모공이 막혀서 변목 현상처럼 피지가 못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이제 내부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이제 외부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잘못된 화장품, 그다음에 잘못된 습관, 호르몬의 문제, 이렇게 7가지 원인들이 이제 우리 여드름을 유발하는데요. 사실 이 7가지 원인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해주면 2, 3주 안에 확실히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 네. 아까 7가지 원인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정확한 원인을 몰라도 2, 3주 만에 좋아진다고요? 네. 에이, 내가 여드름 환자를 엄청 많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뭐, 1년 내도록 여드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완치 혹은 빠른 해결을 할수 있는 어떤 두 가지 노하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인을 종합적으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동시에 관리하시면 2, 3주 안에도 빠른 효과를 거두실 수 있고요.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경구적으로 약을 먹어서 이제 부작용이 있는 약을 조금 이제 한 3개월, 6개월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효과가 있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그 내부적인 원인을 교정하는 주사를 맞아서 여드름이 좀덜 나게 2, 3주 안에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다각도로 관리한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심했던 분들이 이렇게 1, 2주 만에 좋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지금 사진 좀떠 있는 게 치료 전에 어떤 여드름 환자 모습인데, 그게 치료 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주 만에? 네, 1, 2주 만에. 아, 진짜요? 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드름 그러면 되게 그냥 누구나 이게 상징 아닙니까? 젊은 사람, 또 청소년의 상징이라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여드름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드름은 사실 악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드름이 났을 때 이제 피지가 안에 있어서 이제 덩어리가 져 있을 때는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녹거나 짜고 나면 갑자기 푹 가라앉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이게 바로 흉터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초기에는 그냥 가볍게 피지가 변성이 되다가 이게 붉어지는 염증 단계, 그 다음에 색소침착이 생기는 자국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파이는 흉터 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후유증이 남는 단계는 바로 붉을 여드름이 되면서 이제 후유증이 남기 시작하는데요. 이 붉기 전에는 흉터 리스크가 조금 적지만, 이것이 한 2주, 3주 오래 되거나 붉은 여드름을 그냥 오래 방치하시면 평생 이제 흉터가 얼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와, 이게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악마. 이것 때문에 우울증 생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흉터 생기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왜 젊었을 때좀
여드름 초기에 빠른 치료를 하지 않았을까 되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흉터 치료는 이제 피부를 다시 재생시켜야 되는 치료여서 이게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빠른 조치를 하느냐 이게 바로 성공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여드름. 여드름은 바로 알아야지만 바로 대처를 할수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장님 밤새서 만든, 네, 만들었죠. OX이고. 야, 이거 잘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보통 원래 첫 번째부터 떴는데, 이번에 좀 거꾸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의 오해와 진실. 여러분이 가장 오해하는 내용을 담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뜯어볼까요? 원장님 뜯어볼래요? 네. 네. 제가 뜯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자, 여드름은 건성, 지성 등의 피부 타입에 영향을 받는다. 아니, 이 답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오죠. 왜냐하면 건성 환자들보다 좀 지성 환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던진 건 좀 실망스러운데요. 그래서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저희 예상과 좀 빗나갔는데, 왜 그런가요? 보통 이제 건성이신 분들이 이제 피부를 건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오일을 많이 바르시고 보습제를 많이 바르시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피지 분비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성, 지성을 따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피지가 변성이 안 되고 유스룸 밸런스가 맞을까?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건성과 지성의 어떤 피부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지 말고 피부의 문제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발생한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짠. 자, 여드름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긴다. 여드름은 아무래도 잘못된 습관보다는 이 성장기의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유전적인 아니면 그런 어떤 나이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원인 같은데 이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의 정답은 오입니다. 맞다는 거죠? 네. 여드름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클렌징을 할때 모공 안에 있는 어떤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트러블을 일으킬 것 같아서 굉장히 세안을 강하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오래 문지르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문지르는 습관들이 피지를 오히려 딱딱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과도한 거품으로 이제 피부를 많이 문지르는 습관이 또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고요. 몰랐네. 네. 네. 잘 적어놔야겠다. 여러분, 필기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샴푸할 때입니다. 샴푸요? 네. 샴푸 샴푸가 어떻게 왜요? 하세요? 샴푸 당연히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보통 남자분들도 이제 샴푸 하나로 네네. 헹굴 때 이제 얼굴도 닦고 몸도 닦고 이러시는 이제 네. 탑다운으로 이렇게 헹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네. 사실은 이 샴푸가 얼굴에 닿을 때도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아, 샴푸가 여드름 발생시킨다. 그럼 우리가 샤워할 때 샴푸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도 영향을 받을까요? 네, 그래서 샴푸나 린스, 아, 린스도요?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도요?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쓰는 제품들 중에서 이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가 사실 가장 안 좋은 거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헹구실 때 이제 코를 무릎에 닿게 해서 얼굴에 전혀 안 닿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180도 폴더 자세로. 폴더 자세요? 원장님 예. 그 됩니까 자세가?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폴더 자세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여드름이 안 나시는 분들도 이제 군대에서 그냥 탑다운으로 샴푸물이 얼굴에 닿으면서 전혀 안 나던 여드름이 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좀 잠재 습관 또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세안하기 전에
손 씻기. 손 씻기. 네. 왜요? 손 씻기가 뭐 잘못됐다고? 요즘 시대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이 손 씻기를 하는데. 그 손소독제에 있는 과도한 균, 살균 그런 물질들이 얼굴에 닿으면 그것도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세안하실 때는 심플한 단순한 그냥 고형 비누 같은 거 쓰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와, 오히려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습관들인데, 그런 습관들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 피부 트러블이 또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에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 제가 의대를 잘못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